우리 지역 익산이 마한 백제의 찬란한 고대 문화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숭고한 고대 문화를 왜 연구하게 됐고 어떻게 발굴하는지는 쉽게 알지 못할 겁니다. 우리 역사 문화를 전해줘오는 말과 또 간단한 기록만으로 남겨두지 않고 더 가까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게 한 연구소가 있는데요. 어느덧 개소한 지 반백년의 시간은 넘어 잠들어 있던 우리 지역의 고대 문화를 일깨워내고 있는 곳, 인문클래스 시즌 3. 오늘은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광대학교와 함께 우리 주변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클래스. 오늘은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문희화 연구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문희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저하고는 첫 시간인데요. 교수님께서 계시는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더 훌륭한 분들을, 예를 들어 저희 소장님이라든지 네. 아니면 전문가라든지 이런 네. 분들을 모시고 이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나오는 것이 살짝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부담감이 있어요. 네네. 그래도 이 반백년의 역사를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네.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한번 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먼저 마한백제문화연구소는 어떤 주제들을 연구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 연구소는요. 원광대학교 부설연구소입니다. 네. 이산 쌍릉이라든지 아니면 고창, 봉덕리, 고분 그런 전북지역 일원에 있는 문화유적 조사 네. 그리고 학술회의 개최, 학술지 발간 등을 학술연구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문화유산 체험활동이나 네. 시민교육 등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제대로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문화유적 조사, 시민교육 등을 해온 연구소가 어느덧 반백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산이 벌써 뭐 다섯 번이나 변했다라는 것은 굉장한 세월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1973년에 문을 열었으니까요. 네. 작년 2023년으로 네. 50년이 됐습니다. 오, 네. 이제는 2024년이니까 네. 또 다른 반백년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50주년이라고 하며 연구소로서는 정말 의미가 깊은 한 해였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기념할 만한 행사를 작년에 혹시나 하셨는지 이것도 한번 좀 들어보고 쭉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작년 하반기쯤 해가지고 50주년 기념으로 해서 다양한 활동을 했거든요. 네네. 첫 번째가 기념식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아시아 속의 고도익산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네. 중국, 일본 학자님들도 모셔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를 했어요. 네네. 그리고 50주년에 사진전을 개최했고 50년사 연보를 발간했습니다. 어, 네. 근데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우리 연구소에 관심을 가져주셨던 그리고 힘을 보태주셨던 약 200여 분의 지역분들을 모시고 네. 그 기념식을 함께 했거든요. 근데 이 자리는 네. 익산 상공회의소하고 오. 원광대학교가 힘을 합해서 준비한 자리였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특히 더 의미가 깊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원광대학교 숭상기념관에서 네. 그 50주년 사진전을 했거든요. 근데 네. 이 사진 전시회는 연구소가 그동안 50년 동안 해온 발굴 조사라든지 무슨 뭐 시민과 만남이라든지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였는데 네네. 거기에서 전시가 끝나고 나서는 익산시하고 협업을 해서 오. 백제 왕궁 박물관 오. 그리고 또 KTS 역사 예. 그 서부 통로 전시장이 있거든요. 어, 맞아요. 거기에서도 전시를 해가지고 아, 그랬구나. 익산 시민뿐만이 아니라 네. 외지에서 익산을 찾아오는 손님들한테도 네네. 우리 익산 지역의 그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아, 작년에 정말 제가 본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제가 KTX 많이 탔었거든요. 오, 그러면은 서부통로에서 아마 네. 보셨을 거예요. 제가 항상 거기에 주차장을 네네. 이용하니까. 오, 그러셨구나. 아, 그랬구나. 그 사진이 이 사진이었구나. 아이, 감사합니다. 아, 잘 봤습니다. 네네. 그 말씀 중에 기념식을 익산 상공회의소와 원광대학교가 힘을 합쳐서 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연구소 50주년과 또 익산 상공회의소는 어떠한 특별한 또 인연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맞아요. 보통 생각할 때, 네. 아이고, 연구소가 익산상공회의소하고 무슨 그러니까. 관련이 있을까 네. 하는 생각을 하실 텐데, 익산상공회의소는 마백연구소가 오늘에 있게 한 1등 공신입니다. 마한백제연구소가. 네. 오. 그래서 연구소가 문을 열게 된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상공회의소라고 하면 기업을 운영 중인 기업가들 또는 네.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사업가들의 단체잖아요. 네. 근데 문화유적을 또 학술조사하는 연구소와는 성격이 안 맞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서 상공회의소가 연구소 설립의 배경이 될 수 있었는지 정말 흥미로운데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들려주실까요? 네, 네, 네. 70년이라고 하면은 아직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경제적으로 맞아요. 좀 풍요로워서 네. 문화에 관심을 갖고 이런 때가 아니었죠. 아니잖아요. 네. 우선은 고리고기였잖아요. 그죠. 네. 우선은 지금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급한 맞아요. 시절이라서 예. 무슨 뭐 문화유산에 관심을 갖자, 문화유산을 보호하자. 이런 연구 아니면 뭐 이런 의견을 내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제안하지도 않고. 그래서 전문가들조차도 지역 문화유산, 네. 뭐 중앙의 큰 유명한 문화유산들은 그렇지만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연구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은 아, 매우 적었거든요. 아이고. 그런데 네. 그러한 땐데 익산에서는 상공회의소 임원분들이 예. 지역의 역사 문화를 보존하자 그럴 필요가 있다 하고 의견을 내신 거예요. 굉장한 이야기인데요. 그 얘기 조금만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그 이 얘기는 사실 50년 전 얘기니까 네. 저도 잘 모르는 얘기이기는 해요. 근데 저희 그 연구소 소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연구소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잉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를 네. 조금 전해드릴게요. 좋습니다. 1970년대 초 어느 날 익산 상공회의소 임원 세 분이 당시에 원광대학교 총장님이 박길진 총장님이셨거든요. 네. 그 총장님을 찾아오셨대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우리가 여기를 왜 왔냐면 아 우리 익산에는 금마면, 왕궁면에 중요한 유적들이 많은데 네. 이것들이 그냥 방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훼손돼가고 있는데 이것을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서 이거를 보존하든지 연구하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네. 뭔가 노력을 해주셔야 하지 않냐. 와. 아니면 연구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건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 오히려 네. 상공회의소에서 역으로 네네. 건의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 상공회의소 건 임원 세 분이 오셨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 임원 세 분은 사실 그냥 임원들이 우리 가서 한번 해보자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 상공회의소 임원회의 그러니까 공식석상 그러네. 상공회의소 공식석상에서 예. 우리 지역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와. 이런 고민을 하는 와중에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을 살리는 것이 우선 시급한 문제다. 그러니까 이걸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지역대학인 원광대학교에 가서 우리가 이걸 살리게 어떻게 니네들이 노력을 해달라 이렇게 의견을 전달하자 네. 이러면서 이 임원 세 분이 오신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되게 진짜 그 의견을 이렇게 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정말 의미 있죠. 네,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예. 더더군다나 당시에 이 미륵사지 특히 미륵사지거든요. 미륵사지는 완전 미륵사를 건축했을 때의 그 건축 석재 부재들 네네. 이런 것들이
그냥 나뒹굴어져 있는 상태죠. 다 폐허가 되고 탑만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 돌들이 석재들이 되게 정성스럽게 다듬어진 석재이거든요. 이제 뭐 기단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했던 석재니까. 그래서 그런 석재를 주변에 있는 마을이나 어디 사람들이 가져다가 네. 이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장독대로도 쓰고 아니면 무슨 발판으로도 쓰고 아이고, 그랬구나. 담장으로도 쓰고 네. 요렇게 되니까 그 자리를 벗어난 거죠. 아하. 문화재들이 그 네. 자리를 벗어난 거죠. 아이고. 그래서 이제 훼손이 자꾸 이루어지니까 이제 상공예술소가 요 문제점을 이제 학교에 건의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건의를 듣고 박길진 총장님께서 당시에 교무처장님이신 김삼룡 교수에게 연구소 이렇게 얘기하니까 연구소를 한번 꾸려가지고 뭘 이걸 어떻게 문제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상의를 했고 네. 그래서 김삼룡 교수님께서 교내에 이제 홍윤식 교수님이라든지 그 관련 전문가 교수님들 몇몇 분들하고 힘을 합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그래서 73년 10월에 드디어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하하. 그러니까 연구소 설립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결국 익산상공회의소 그 임원분들 맞네요. 그런 분들의 의견이고 그렇군요. 결국 그런 분들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더 폭을 넓힌다고 하면 시민들의 의견인 거죠. 맞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소는 시민들의 바람으로 탄생한 연구소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네. 아마 저희 연구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구소 이름을 마한백제 문화연구소라고 네. 짓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이 마한백제 문화연구소라고 하는 이름이 익산 지역, 특히 익산 지역의 문화유적과는 매우 이렇게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아니, 딱 맞는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 이름이 어떻게 해서 지어졌는지 하는 것은 정확하게 몰라요. 네네. 모르고 이것도 역시 그 소장님께 들은 얘기를 네. 잠깐 전해드리면은 원래는 이제 미륵사지 같이 네. 이렇게 백제 문화유산이 있으니까 네. 백제라는 단어를 넣어서 연구소를 만들자, 연구소 이름을 하자 네. 이렇게 했대요. 그랬는데 당시에는 이미 공주대학교에 네. 백제문화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아, 이미 있었구나. 네. 아, 그리고 충남대학교에도 불과 뭐 2, 3년 전에 만들어진 백제연구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 맞아. 위쪽부터 이제 백제권이었으니까. 그죠. 거기는 아, 이제 백제가 매우 중요했으니까 네. 있었대요. 그러니까 백제라고 하는 단어만 넣어가지고 연구소를 만드는 것이 조금 조심스러웠던 거죠. 네네. 거기에다가 이제 익산은 마한 역사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 그러면은 마한백제 모두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연구소로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어허. 해서 네. 마한백제 문화연구소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네. 연구소는 199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벌써 연구소 설립으로부터 한 20년이 그쵸. 지난 후잖아요. 지났죠. 지난 후에 지금 골프장, 팔봉에 있는 골프장이 있거든요. 예. 그 골프장 자리가 신동리 유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어허. 그리고 여기 영등동 시립도서관 있는 자리 예. 거기가 영등동 유적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예. 그리고 저쪽에 또 율촌이 고분군이라고 예. 아가페 정원 근방에 있거든요. 그런 예. 그런 유적들이 예. 이게 다 마한 유적들이에요. 그러면은 이름을 백제 마한이라고 지었던 게 굉장히 선견지명이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마한 그것도 이런 유적들이 되게 익산의 마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마한 역사를 얘기할 때 매우 중요한 유적들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성과를 거두니까 마한 유적들에 대한 성과를 예. 거두니까 진짜
마한백제 문화연구소라고 그 지은 잘 이름이 지었다. 장명 센스가 완전 탁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1973년 연구소를 설립한 이후에 제일 네. 먼저 한 일 중에 혹시 눈에 띄는 작업이 있었을까요? 네네. 그 제가 이제 이렇게 지난번에 그 50년사를 네. 작년에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다가 아, 이것 정도는 정말 꼭 다른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네네. 뭐냐면은 1973년 10월에 연구소가 문을 열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로부터 문을 연 때로부터 불과 두 달 만에 두 달 11월 24일에 네. 연구소는 백제문화의 재검토라고 하는 주제로 제1회 마한백제문화 학술회의를 개최를 해요. 네. 근데 이 회의에서는 고려대학교에 있는 김정배 교수님, 그다음에 국립 당시 중앙박물관장이던 황수영 박사님 네. 이런 분을 비롯해서 한 6분 정도가 주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문을 연 때로부터 불과 두 달 만에 백제 문화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하는 것들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한 거죠. 네. 그리고 또 그 다음 해 74년 8월부터 9월까지 미륵사지 동탑지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속도감이 있네요. 그렇죠. 네. 속도감이 있죠. 그러니까 연구소를 설립한 그 해 학술회의 그리고 그 다음 해의 발굴 조사 이것을 연거퍼서 하게 됐잖아요. 네네. 이것을 보면은 저희 마한백제문화연구소가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할지 작업을 진행할지 하는 것을 딱 시작부터 보여줬다라고 네.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 두 건의 네. 시작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렇군요.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연구소는 50년 동안에 100여 차례의 발굴 조사, 200여 차례의 지표 조사, 네. 거의 뭐 한 40, 50차례의 크고 작은 학술회의, 국제, 뭐 국내 학술회의 이런 것들을 개최해 왔습니다. 네, 그렇게 많은 조사와 연구가 지난 50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 또 수많은 분들이 연구소와 인연을 맺은 특별한 일들도 있었을 텐데 혹시 알고 계신 얘기가 더 있으면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그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년이나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50년간의 연구소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사실 뭐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어려움도 있고 네. 또 뭐 즐거움도 있고 보람도 있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네. 그 순간순간마다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을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가운데서 아 꼭 요거는 말씀드리고 싶다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것도 제가 들은 제가 그냥 들은 내용이에요. 네네. 1974년에 미륵사지 동탑지 아까 발굴 조사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발굴 조사했을 때의 일이에요. 연구소가 아까 제가 1년도 채 안 됐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냥 여기에 뭐 이 신생 연구소에 전문적으로 고고학을 연구한 고고학자가 얼마나 충분하게 갖춰져 있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있지는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미륵사지가 이게 뭐 매우 중요한 유적인데 미륵사지 석탑이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이게 중요한 유적인데 이것을 저 신생연구소가 아직은 고고학자가 많이 배출되지도 않은 그런 연구소인데 거기에서 이 미륵사지 같이 중요한 유적을 발굴 조사할 수 있어? 라고 중앙의 전문가들이 이제 약간 이제 조심스러운 의견을 제시를 한 거죠. 그래요. 이거 좀 어렵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셨대요. 네네. 그런데 그때 문화재연구실 지금은 이제 국립문화재연구소라는 네. 이름으로 이제 바뀌고 그랬는데 그 문화재연구실에 계셨던 김정기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네네. 이 이후에도 마백연구소에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팔을 벗고 지금 팔을 걷어붙이고 도움을 주셨던 박사님이신데 예. 그분이 그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중앙 전문가들께
언제까지 우리 중앙에서 이런 지방의 유적들을 우리가 다 관여할 수 있겠냐. 지방에도 지역의 전문가를 길러가지고 이게 지역의 문화재는 지역에서 이거 조사할 수 있게 네. 해야 되지 않겠냐.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은 내가 가가지고 수시로 가서 잘 될 수 있도록 이거를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대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미륵사지가 그렇게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만약 김정기 교수님의 그런 말씀이 없으셨다면 네. 아마 어려울 조금, 수도 있었겠죠. 네, 처음 미륵사지 동탑지 조사가 마백연구소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네. 그 어떤 그 의미는 네. 찾을 수 없지 않았을까 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 들면은 참 이거는 진짜 대단한 건데 일본에 청풍학원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학원 법인이 있어요. 예. 원광대학교가 원광학원이듯이 청풍학원이라고 하는 학원이 있는데 거기에 히라오카 이사장님이라고 계셨어요. 네. 근데 그 청풍학원에서 저희 연구소에 1974년부터 네. 84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네, 저희 연구소에 지원을 해주셨어요. 연구비를. 와, 대단한 일인데요. 진짜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신생 연구소인데 뭘 보고 연구비를 일본에서 네. 이 학원이 그래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연구소 계속 10주년이 되었을 때는 이 히라오카 이사장님을 모셔다가 감사패도 드리고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저희 연구소가 어쩌면은 그동안에 그 좀 초창기에 네네. 연구 활동을 좀 더 그래도 할 수 있었던 것이 네. 요 지원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는가. 어허. 물론 이제 청풍학원과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원광대학교에 계시던 교수님들의 노력 아니면 뭐 다양한 분들의 노력이 있으셨겠지만 네. 그래도 거기에서 이렇게 선뜻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10년씩이나 대단한 일이죠.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라고 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꼭 한 번만 더 말씀드리자고 하면 네. 네. 사실은 저희 연구소의 초대 소장님이 계세요. 네네. 연구소 아까 김삼용 교수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 김삼용 교수님이 이제 연구소를 이렇게 이끌고 만들고 이끌고 오늘날의 이 마한백제문화연구소가 되는 그 반석이 되게 네. 반석을 놓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 근데 그분은 이제 전공이 고고학은 아니셨어요. 네네. 원불교가 전공이셨는데 그 김삼용 소장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그러셨거든요. 네. 나는 고고학자는 아니야.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이 익산의 백제문화가 분명히 우리나라의 진짜 중요한 문화재다. 어허. 심지어는 백제가 익산으로 천도한 네. 그런 결정적인 증거다 하는 그 자부심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네. 적극적으로 그 어필도 하셨던 그런 분이 그래서 이 김삼용 소장님이 안 계셨더라고 하면 네네. 오늘날의 마백연구소가 지금 이 자리까지 네. 올 수 없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 교수님 앞에서 50여 차례 학술회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연구소에서 진행했던 학술 연구 작업 중에서 특히 의미 있었던 작업이 있었을까요? 네네. 저희 연구소는 계속 이후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주제로 학술회의를 해왔거든요. 네. 그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투구한 논문들을 네. 또 이렇게 심사를 거쳐가지고 마한백제 문화라고 하는 학술지를 1년에 두 차례씩 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42권째 나왔거든요. 와. 그리고 2020년에는 이것이 KCI 학술 등재지로 올라갔어요. 네네. 그리고 또 학술회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살짝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네. 연구소는 익산 지역의 백제문화 규명 그리고 특히 더 말씀드리면 백제의 익산 천도 문제 네. 이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는 데에 네.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한 과정에서 그 일본에서 관세응음기라고 하는 자료를 발견하신 그 교토대학의 마키다 교수님이 있거든요. 네네. 그분을 모셔가지고 관세응음기가 뭔지 이러한 것들을 논의의 그 수면으로 끌어올려가지고 네. 익산 천도 문제를 좀 더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하는 데에 역할을 했다. 그렇군요. 라고 하는 점 하나. 네. 그리고 이제 2015년에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는 이제 고도 익산의 정체성 규명을 위한 학술회의라고 해가지고 익산시하고 협업을 해서 네. 아주 연차적으로 그렇군요. 정체성 규명의 범위를 좀 확장하고 예. 이것을 통해서 익산의 그 문화유적 보존, 활용, 나아가서는 역사문화 활성화 이런 자료로 활용하는 데까지 이것을 범위를 넓혀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하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원광대학교 마한백제 문화연구소를 소개하는 시간이었는데 교수님 저희 방송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처음이셨을 때였는데 어떻게 네. 소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니 처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는 엄청 떨고 걱정되고 막 네. 그랬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혹시 너무 딱딱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지루해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걱정도 사실 되는데요. 네. 저희 그 지난 연구소의 50년의 그 일을 간단하게만이라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를 많은 이들이 즐길 수 있게 하는 원광대학교 마한백제 문화연구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클래스 원광대학교 마한백제 문화연구소 문희화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